스페셜 템이 또 많이 보시고 막 네. 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많이 이뻐요? 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뻐요? 생각한 만큼 이뻐요? 아, 센스 있어! 센스 있어! 네. 오늘 경기장에 오셨는데 그라운드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글씨가 있어요. 그라운드에 정막을 깨라 하거든요. 여자 축구 대표팀 큰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팀 전체가 굉장히 다운될 때 있어요. 정말. 그럴 때 선수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나요? 일단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비는 공격한테 원하는 게 있고 공격은 수비한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을 먹었을 때 뭐 공격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수비들은 공격한테 공격이 이렇게 해줬으면 골 안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거를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쌓아두지 말고. 자, 이제 2019 프랑스 여자 월드컵 앞두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A조예요.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우리도 이제 조 추첨을 하는데, A조에 소속된 팀들이 주최국인 프랑스, 그리고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이렇게 한 팀이 됐어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센 팀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조추첨 결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 프랑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철렁. 처음에 자 처음 선수 처음 팀은 프랑스. 프랑스. 아 이거 이거. 네 프랑스. 네. 자 그리고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나이지리아. 이 반응이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노르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같은 조. 프랑스가 너무 타격이 커서 다음 팀들도 잘하는 상대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는데 그래도 세 팀 다 워낙에 피지컬들이 워낙에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지컬 중요한데 제가 여자 축구 경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진짜 그냥 말이 여자 축구지 그냥 일반 남자 축구 선수들하고 거의 뭐 슈팅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유럽 선수들하고 실제로 경기해보면 느낌이 어때요? 몸 막 부딪히고 막 이러면? 그냥 나무예요. 아 그럼 나무 있었네 이러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 아, 야, 이 정도로 우리 선수들끼리 얘기 했나요? 대표팀 선수들끼리 요 결과에 대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마시죠. 새벽에 조추첨을 했는데 네. 다음날 뭐 기사로 듣고 다들 말없이 말하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예, 아이슬란드하고 MSC 할 때 초창 골 넣었을 때 골 넣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날아갈 것 같았는데 날지 못했죠. 아 진짜 실제로 유튜브 축구 좋아하는 여자 채널에서 나. 자 여러분들 축구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나에게. 축구는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게 되는 운동인데 저 또한 그렇게 접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많은 여성분들도 축구를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또 저처럼 어릴 때부터 축구를 접하게 된다면 우리 여자 축구도 더 많은 훌륭한 선수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축구를 즐겨주시면 우리나라 여자 축구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4년 전에 정말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에는 정말 부상 없이 좋은 몸 상태로 그라운드에 나서서 국민분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프랑스 여자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저희 여자 축구 선수들이 더 힘을 받고 그라운드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